뭐 하려고? 불닭 신제품. 신제품? 얼마 전에 했잖아. 아니 그건 짬뽕이고 이건 다른겨. 그래? 또닭이 또 나왔네. 또닭이야? 웃지 말고 신제품 뭐냐고 물었다. 불닭 납작 당면. 납작 당면? 그거 전에 나왔던 거 아니야? 에이 전에 나온 건 로제고 이건 오리지널이용. 그거나 그거나. 이? 그게 어떻게 같게야? 로제는 막 크림하고 토마토가 들어가고 이건 불닭 소스만 아, 탁 들어. 됐고. 누가 소스 설명해달래? 어디서 샀어? 편의점 얼마야? 3,500원. 뭐? 더럽게 비싸네. 기지, 생각해보면 이게 라면에서 당면으로만 바뀐 거잖여. 이건 딱 봐도 장사 속이 아, 뻔해. 됐고. 그래서 어떻게 먹어? 납작당면하고 소스 넣고 뜨거운 물 선까지 부어서 7분 갔다 330초 돌리고 후추 넣어서 저어 먹으면 된대야. 먹어봐. 맛은 어때? 불닭볶음면에 카레 살짝 넣네. 불닭 소스는 안 부족해? 아, 소스는 차고 넘친다. 3,500원 값어치는 하는 거야? 이걸 왜 3,500원 주고 먹는겨? 불닭볶음면이랑 이거랑 어떤 게 나아? 불닭볶음면이 훨씬 낫지마. 이거 가격이 3,500원이요.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? 미쳤냐? 이걸 또사 먹게. 불닭 소스랑 당면 사갖고 끓여 먹으면 되겠다.